국가정원인들은 태화강 정원은 관광객을 모아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대표적 수변 생태 정원으로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도 클 텐데요. 이어서 이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축구장 100개 면적에 테마 정원 60개를 갖춘 순천만 정원입니다. 4년 전 국내에서 처음 국가정원에 지정되면서 매년 30억 원을 지원받고 연간 540만 명이 찾고 있습니다. 2호 국가정원이 되는 태화강 정원은 현재도 연간 200만 명이 찾는 명소입니다. 국가정원이 되면 방문객이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찾을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은 관객들 오고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그 조성이 잘 되고 좋다. 83만 제곱미터인 태화강 정원은 면적은 순천만 정원의 70%에 불과하지만 인공적인 순천만 정원에 비해 생태 친화적 수변 정원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 탈바꿈하고 시민운동으로 아파트 건립을 막아 강변을 공원으로 만든 스토리는 의미를 더합니다. 특히 도심의 친환경적으로 조성된 다양한 정원들은 배움과 놀이의 공간, 치유의 터전으로 관광객을 모을 전망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으로 국내의 관광객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고 아울러서 도시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는 등 울산시는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으로 2023년까지 4년 동안 5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5,8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